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이번 일반 생물학 실험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주차는, 네, 지난주에는 소방 및 연구실 안전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단국대학교 안전교육 홈페이지 통해서 강의를 3시간 들었죠. 3시간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고, 물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거의 안 들어도 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어떤 소방 및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서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구글 스칼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줬습니다. 또한 몇몇 분들은 타이밍 놓쳐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도 있는데 그걸 제가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학습, 연구, 생명윤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이 KRID 온라인 교육 국가 과학기술 인력 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해놨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yber KRRD, RE.KR 또는 그냥 KR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치게 되면 구글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강의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여기 교육 신청 가신 다음에 거기에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윤리를 들으시고요. 2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생한테 왜 대학원생 듣느냐? 대학원생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 되고 이것도 저번자 비슷한 정도로 매우 재밌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더 재밌고 얘도 많이 있고 클릭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연구 노트에 관한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강 신청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아마 대략 2시간, 4시간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게 토탈 정말 4시간이냐는 아니에요. 좀 4시간보다 적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연구 실험 실습은 한 3시간 정도 수업하니까 4시간, 3시간 정도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대학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연구 유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느냐. 또한 어떻게 연구 노트 작성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거를 받침으로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게 되려고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의 강의실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에 가신 다음에 수료증 출력 및 복습하기를 보셔서 수료증을 역시 출력하셔서 PDF를 뽑으시고 그거를 구글 스칼라 과제창에 올려보시면 되겠죠. 물론 두 개죠 이번엔 이공계 하나와 그 다음에 연구 노트 하나. 두 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 윤리의 의미의 중요성, 사회적 책임, 올바른 연구 집행, 이해의 충돌. 뭐 내가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원하는 연구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X10이라는 제품이 뭐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연구하게 되니까 이게 결과가 안 좋았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좋은 거 말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연금이 안줄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연금을 안 주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안 좋은 거를 숨기게 되면은 나의 어떤 연구 윤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를 자세히 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을 냈고요. 또한 논문을 쓸수 있을 때 논문의 중복 게재, 논문이 뭐 ABC 논문을 다쓸수 있어요. 한 연구를 가지고. 근데 어떤 게 중복 게재인가? 어떤 게 중복되지 않은 것인가? 그 다음에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용을 잘 해야 하잖아요? 인용하는 게 어떤 게 올바른 인용이고 어떤 게 올바르지 않은 인용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 표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구 부정. 만약에 내가 이런 거죠. 값이 15가 나왔다. 근데 이게 14로 고쳤다. 이게 연구 부정인가? 또는 내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패스를 해야 돼, 어떤 결과가. 그래서 100번을 실험해서 패스를 한번 했다. 과연 이게 연구 결과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연구 부정이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가 연구 부정이고, 부정이 아니고를 알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KIRD 사이트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KRI라는 데서 가입을 해서 연구자 등록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이 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된 다음에 평생 따라다니는 등록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kri.go.kr을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실 때 이와 같이 뭐 이름, 영어 쏙쏙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 등록번호를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영구자로서 이 번호는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니까 이 등록번호를 가지고 아까 KIRD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두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예, 좋게 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기관, 단국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의 분교에 단대 캠퍼스를 적으시고요. 천안 캠퍼스를.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학부가 치과대학, 치의학과가 되겠죠. 뭐 직급은 학생 될 뜻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연구자 등록번호를 얻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아까 KIRD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강의를 신청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번에 배울 그런 연구 윤리와 그 다음에 연구 노트에 관한 사항들도 똑같이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